안녕하십니까. 최신 기출문제 18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다음 항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이 나오는데요. 유동성 배열법이란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먼저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산을 물어보는데, 자산이라면 유동성이 큰 유동자산을 유동성이 작은 비유동자산보다 먼저 배열해야 됩니다. 같은 유동자산이라 할지라도 당좌자산을 재고자산보다 먼저 배열해야 됩니다. 당좌자산이 재고자산보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유동성이라 하면 뭘 말하냐면 현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동자산이라면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스 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갑원의 비품, 유형자산이죠. 납원의 상품, 이거 재고자산이죠. 답원의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이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다, 나, 가. 4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익은 손익계산서 구성요소입니다.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갑원,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을 반환하는 것.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입, 환추 이런 단어 쓰죠. 나번, 상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 조기에 결제, 이게 빨리 갚았다는 말이에요.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약정에 따라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매입 할인. 답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 구입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거. 결함이 있어서 깎아주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애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입이니까 매입 애누리 이렇게 되죠. 문제 푸실 때 갑원 매입 환출 이렇게 딱 보고 보기에서 찾아갖고 매입 환출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건데, 갑원의 매입 환출이 여러 개 있다면 또 다음 보기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다음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답에다 체크하면 빠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거래처별로 그 내역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보조장부로 이거 거래처별로 물건 판거 외상으로 판 거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거래처 대장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보기에서 거래처 대장 없는데요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거래처 대장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매출하고 거래처별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외상 대금이죠. 그걸 매출하고 관계돼서 적으면 매출처 원장이고 매입하고 관계돼서 적으면 매입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은 거래처 대장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이게 핵심인데 이거 많이 풀었던 거죠. 대손충당금 설정은 뭐에 대해서만 한다? 이게 대손이라는 게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하므로 그 받아야 될 돈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죠. 5번에서 채권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채무죠?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 고르면 되잖아요. 보기 1번.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차량 대금 100만원. 이거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죠? 자산. 취득세 5만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이 취득세.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므로. 그래서 유형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는 자산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두개 묶어서 차량 운반구, 이거 현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비용이 안 나오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볼까요? 업무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는 판관비잖아요. 본사 사무실의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고.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회식비 나왔는데,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우암 상점은 2016년 4월 1일 건물의 1년분 임대료의 임대기간을 보세요. 예,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네요. 내년 1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예, 지급하고. 예, 임대료 수익이잖아. 2016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선수 임대료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암 상점이 건물을 임대한 거죠? 그리고 임대료 받은 거예요. 18만원, 1년분. 근데 전부 다 수익 잡았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은 결산일이고, 결산 시에 이거 수정분계가 돼야 되겠죠? 수정분계 할때 전부 다 임대료 잡았는데, 올해 해당되는 임대료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나머지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즉 3개월분은 내년치 수익이잖아요. 따라서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으면 내년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정분기를 통해서. 그 계정 이름이 선수 수익, 즉 선수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치 3개월분만 빼면 되므로 계산기를 가지고 3개월치 계산하면 되죠. 예, 18만원 곱하기 내년분 3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예. 회계 2급,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그 기초 틀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 수익은 더하고 빼기 비용은 뺀다. 여기에다가 출자금 있으면 더하고 인출금 있으면 뺀다고 그랬죠. 그런 게 없다면 이게 기말 자본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또한 가지,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자본은, 자본의 공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기초자산, 자산 빼기 부채죠? 기초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말자본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본이니까, 기말로만 바꾸면 되므로,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관계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틀리게 써져 있는 걸 보면 되죠. 보기 1번.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 빼기 총 비용이니까 이거죠. 기말 자본부터 먼저 쓴 거잖아요. 맞고. 2번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는하고 기말 부채 이렇게 쪽으로 넘기면 이게 뭐예요? 기말 자본이죠.
그리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뺐을 때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번도 맞아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수익이 크면 단기 순이익이고 비용이 크면 단기 순손실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더하는 거고 단기 순손실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 그러네요. 이거 나온 거네요. 4번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기말 부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보고 총 비용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기초 자본이 돼야 되겠네요. 예, 이게 4번 틀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예, 기초 자본. 예, 기초 자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이거 기초 자본으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등식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나세요? 이거? 이거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시산표 보면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거래처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이네요. 그렇죠? 이거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안에 들어갈 2번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기에서 선택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대한상사는 민국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 5만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10번을 분괴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100만원. 차입금에 따른 이자니까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이잖아요. 예, 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05만원. 분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부채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여기서 고르면 되니까 나, 라, 바. 즉, 나, 라, 바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참고하여 상품의 매출원가와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더 이상의 매입 매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월 10일 상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매입하고 운반비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매입 과정에 발생되는 운임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치 산 거예요, 상품? 계산하면 되죠. 100개 곱하기 1,000원, 10만원에다가 더하기 2,000원, 그러니까 10만 2,000원이 되죠. 1월 15일, 1월 10일에 매입한 상품 100개를, 원가가 10만 2,000원입니다. 1,4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매출과 관계되는 운반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판관비로. 지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100개를 1,400원에 팔았다고 그랬죠? 매출액에서 빼는 거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이런 걸 빼는 거지. 판관비 빼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매출액은 100개 곱하기 1,400원을 하는 것이므로 14만원.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이거 그대로 판 거니까 이 매입한 상품 10만 2천 원이 그대로 10만 2천 원짜리 13만 원에 판 거잖아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출 원가는 10만 2천 원이고 매출액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정답 3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취득 원가로 계산돼서 매출 원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하고 관계되지만 매출 시 발생되는 운임은 판관비이므로 매출액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대한상사의 2016년 1월 1일 현재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대금을 구하시오. 박스 안에 있는 거 봐보세요. 이거 많이 본 거네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예. 자본이다. 그 전에 풀었던 거잘 보시면 그 전에는 이게 지금 자산이잖아 단기 대여금이 이제 부채 계정으로 해서 나온 거 있죠? 뭐 단기 차입금 얼마인가 이렇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현금 단기 대여금 받으러움은 뭐고 자산이고 선수금 미지급금은 부채죠? 이거 먼저 더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본이고 그러면 선수금 100 40만 원에 미지급금 180만 원을 더하면 부채는 얼마예요? 예, 320. 예, 자본은 500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산은 820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820 빼기 320이면 되므로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820이면 되니까 820 빼기 370 빼기 290 하면 단기 대여금이 나오죠? 예. 따라서 단기 대여금 계산기 쓰시면 정답 2번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왔으니까 어느 부분이 생각나야 돼요? 예, 매출 원가 관련된 게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매출 원가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단기 상품 매입액이고 기초는 기초 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상품을 말하죠. 이렇게 빼면 뭐예요, 이게? 매출 총익. 예,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영업이익까지 꼭 암기가 되셔야지 이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기를 꼭 해주세요. 매출액 1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여기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은 20이래요.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 80이요. 이게 80이죠. 이게 두개 더하는 거잖아요. 이두 개. 예, 이게 두개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빼야 될 거.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자료만 주어지면 되겠네요. 이 자료만 주어지면 매출원가를 알아내게 돼서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보면 맨 마지막에 있죠.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30%다. 그래서 30% 마진을 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100만 원에 30% 하면은, 이익은 30만 원 붙인다는 말이죠. 예. 매출 총 이익이 30만 원이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매출 원가는 7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계산기 들고 70만 원은 20만 원 더하기 8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빼기 기말 상품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30만 원이다.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이거 공식에 오는 거네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잔존가액. 정률법은, 정액법은 그렇게 되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미상각 잔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B에는 감가상각 누계기 들어가야 되고, A에는 잔존가치, 잔존가액이 들어가야 되므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 당기순이익 80만 원이었으나 아래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수정 후 올바른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임대료 미수분부터 나오네요. 임대료 미수분은 미수 수익 이렇게 되는 거고, 보험료 미지급액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자비용 성급분은 성급비용이죠.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과 관련해서 결산 시에 혹시 수정분계를 누락했다면 그게 당기순이익과 관계돼서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외우시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 누락한 것을 수정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방법 하나씩 생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미수 수익은 수익인데, 올해 발생된 수익인데 누락한 거니까 더하는 거고, 당기순이익에. 그래서 수정분계하면 미수 수익 처리해서 수익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데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정분계하면 비용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에는 안 나왔지만 선수수익이라는 게 있죠. 선수수익은 올해 수익 잡은 것 중에서 내년치 수익금으로 빼는 거고, 이렇게 말했죠. 성급비용은 올해 비용 잡았는데 이게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준 것이므로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게 더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8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80만 원에 12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15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7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놓은 거 있죠? 이걸 암기해놔요. 암기해놓으시면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 누락되었다. 이걸 수정분계에서 반영하면 당기순이익 얼마인가?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곧바로 계산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얼른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풀수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온다면 암기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15번의 정답, 그래서 계산해 보세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